안녕하십니까.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 배추비의 김승현입니다. 추억이란 게 사실 엄청 막연한 거라서 주제를 정해봤는데 인스타그램이에요. 인스타그램.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가 온 10년이 더 돼가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첫 사진부터 쭉 훑어 올라가면서 한번 추억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, 승객 여러분? 출발해보겠습니다. 제일 밑에 사진을 봐볼게요. 얘 이거 몸사진이네. 이때 아마 제 운명이 좀 결정이 졌나봐요. 인스타그램 첫 사진, 몸사진을 올렸네. 때는 2012년 7월 26일입니다. 요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할 때 중에 한때예요.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때 또 운동을 좀 멀리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. 근데 그 직전이고 굉장히 또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에 친구가 이제 야 멋있는데? 하면서 사진 딱 찍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 친구랑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할 때라 운동도 같이 하고 공원 가서 태닝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상훈아 잘 있지? 네. 이때 몸 좋았죠? 지금 봐도 뭐 가슴 뭐 이런 복근 이런 데가 지금이랑 칸 차이는 없어요. 이때도 좋았어. 팔 어깨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제 가슴이랑 복근만 있으면 뭐 몸 좋다 몸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이때는 3대 운동 중에 벤치프레스만 겁나게 열심히 할 때라서 데드리프트 자세도 모르고 스쿼트 자세도 모르고 그냥 온리 벤치프레스만 열심히 했던 시절입니다. 그래서 가슴이 좋아요 벌써부터. 그 덕분에 뭐 선수로서 지금 또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나. 장점 하나 있어야 돼. 그래서 요거 이제 제 인생 사진 중에 하나예요. 수트 입은 사진. 제가 수트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이때도 몸이 제법 괜찮네. 이쁘네. 근데 이때는 확실히 허벅지가 되게 좀 사체가 하체를 거의 안 할 때라 하체가 좀 갸날픈 게 살짝 보입니다. 자, 요 사진은 약간 뭐 의미가 있는 사진은 아닌데요. 이 사진이 약간 좀 반응이 있었다. 몸이 좋다라는 반응이 좋았고 제가 요걸 기점으로 좀 몸 사진을 많이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. 지금 몸이랑 뭐 차이가 있죠. 있는데 거의 한 2단계에서 거의 몸이 완성되지 않았나.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사실상 요 몸에서 엄청 큰 변화는 없다. 그래서 좀 상징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. 이게 2016년도네요. 근데 이 중간 과정, 2012년이랑 6년의 중간 과정을 제가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제가 12년도까지만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3, 4년도를 아예 그냥 운동을 안 했어요. 아예 정말 1도 안 했습니다. 그게 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좀 후회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뭐 그때 당시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은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어요. 뭐 돌고 돌아서 지금은 이제 보디빌딩 하고 있고 트레이너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를 미리 알았다면 더 열심히 했고 운동을 놓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후회를 누구나 하겠죠. 아, 요 영상은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기념비적인. 그 전까지는 뭐 좋아요도 적고 팔로워도 적고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기점으로 조금 많이 뭔가 터졌어요. 흔히 말해 떡상이라고 그러죠. 이날 제 핸드폰이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.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루 동안 팔로워가 400명 정도가 늘어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관종의 길로 접어들었다. 이거 되게 젊어 보인다. 오우씨 어리다. 확실히 몸은 지금이랑 뭐 비슷해요. 그리고 영상 속에 이제 배경은 청주에 있는 이제 나우이트니스라고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곳이고 제 몸의 칠알은 여기서 만들지 않았나. 사실상 제가 살면서 첫 다이어트를 했는데 근데 또 웃긴 게 제가 평생에 걸쳐서 체지방률이 10%로 넘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. 항상 말랐어요. 이 전 영상들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 이때 당시는. 그래서 항상 뭐 8% 9% 많이 올라가면 10% 간신히 찌우고 막 이러다가 이제 바디 프로필은 더 빼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 트레이너의 명함 같은 거니까 바디 프로필을 꼭 찍자라고 생각을 하고 1년을 준비해서 첫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찍었습니다. 어쨌든 처음 찍어보는 바디 프로필이라 되게 설레게 찍었는데 막상 찍고 보니까 아 몸이 좀 별론 거예요. 마음에 안 들어. 뭔가 내가 상상하던 그런 몸이 아니야. 나는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. 상체는 괜찮은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체가 내가 진짜 형편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하체 운동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 사진 찍고 같이 셀렉하는 동생이 아우 형 하체가 너무 별로라고 다 잘나왔는데 하체 때문에 이거 못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하체 운동의 중요성을 이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디 프로필 한 번쯤은 꼭 찍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왼쪽 사진이 2012년도 아까 그 맨 처음 사진 그 시기랑 비슷한 시기고요. 2016년도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하는 시점입니다. 이제 오른쪽 사진은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. 그죠? 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근데 중간에 이제 2년의 공백이 있었다고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 없이 내추럴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 동기부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4년치고 엄청 드라마틱하지 않은 것 같아.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. 그리고 지금 이제 2016년으로부터 4년 넘게 흘렀죠. 그리고 나는 운동을 쉬지 않았어. 여러분들 보시기에 2016년도랑 저랑 지금 2021년에 김승현이랑은 또 어떤 것 같나요? 저는 또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. 이때도 좋았는데 지금 확실히 더 좋아졌다.
아, 이런 쓸데없는 거를 많이 했었네. 이 복근 운동 제가 진짜 엄청 여러 가지를 많이 했고, 여러분 율리시스 주니어 알죠? 그 친구가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진짜 미친 듯이 복근 운동을 했어요. 하루에 3, 40분씩 했던 것 같아. 별거를 다 했어. 그 덕에 사실 알맹이가 두터운 뚫고 나오는 복근을 갖게는 됐지만 허리 건강을 조금 잃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히 하고 있고 잘하네요. 그래서 뭐 쓸데없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, 기트 당시에는 저는 이런 퍼포먼스적인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디빌딩보다는 약간 이런 맨몸 운동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. 별거 다 했네 진짜. 2017년 5월이니까 아마 제가 첫 대회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피지크를 나가볼까, 보디빌딩을 나가볼까 하다가 보디빌딩을 나갔었는데, 피지크에 미련이 있었었는지 뭐 이 포즈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. 그래서 이때 또 나쁘지 않네. 몸이 굉장히 좋네. 하체가 좀 아쉽죠. 이 하체로 어떻게 보디빌딩 나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, 그 덕에 제가 이제 무대에서 하체 좋은 선수들이랑 붙어보니까 내 하체가 정말 부족하구나 또 한 번 깨달아가지고, 주 2회 쉬지 않고 하체 운동을 할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상체 완성도는 이때 사실상 거의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,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죠. 첫 대회는 아니고 이제 그 2주 후에 두 번째 나갔던 미스터 충북 대회입니다. 이것도 공짜로 찍어줬어요. 몸이 멋있다고 그냥 주셨어요. 고니 스튜디오 고맙습니다. 포토샵을 좀 과하게 하셨더라고. 이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. 하체가 이두께가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. 물론 분리도도 좀 없고 막 이러지만 상체는 거의 이 정도였습니다 제 생각에. 오히려 내가 줄이면 줄었지 이거는 아마 이 몸이었던 것 같아요. 얼굴이 너무 아니어서 이제 해골 표시를 해놨는데,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상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하체가 영 분리도가 안 나오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피지크가 좀 더 어울리겠구나 이런 좀 깨달음을 얻었던, 그래서 그 다음에 피지크를 도전하게 했던 그런 대회입니다. 3등 했습니다. 동메달 마이너스 70kg급 라이트급이었고요. 이때 이제 보디빌딩을 경험하면서 좀 제 인생이 이제 확 바뀌게 됐죠. 어떻게 보면 몸 좋은데? 그것도 이제 보디빌딩 포즈를 다 봤는데 약간 피지크스럽게 잤네. 2017년 9월입니다 헬리오일 어깨 운동 루틴 이렇게 해가지고 웜업 다 포함해서 40분 만에 끝냈대요. 굉장히 빨리 했네.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좀 있었나봐요. 확실히 이때쯤부터 제가 운동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옆에 사진만 봐도 가슴 운동 웜업 포함해서 1시간 만에 끝냈대요. 굉장히 빨리 했네. 세트 수는 그래도 제법 된다. 지금보다는 많아요. 근데 왜냐면 머신으로 하면 저는 좀 그 강도가 안 뽑히거든요. 머신으로 하면 좀 볼륨을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. 프리웨이트로 하면 볼륨이 되게 적어져요. 2분할 2주차 4주만 더 해보고 판단해보자. 이때가 아마 길브로 형들 이 2분할 한창 이제 불 지펴졌을 때인 것 같아요. 2분할이 좋다고? 해서 저도 이제 총 한 6주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. 나쁘지 않았었지만 더 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. 4분할을 되게 고집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2분할 섞어주고 3분할 섞어주고 유동적으로 볼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받았던. 근데 지금 보니까 오그라드는데 여러분 잘 그래도 참고 들어주세요. 우리가 단점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수많은 특성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. 그러므로 단점을 감추기 위한 방법보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. 그게 운동에서든 인생에서든. 이런 좀 굉장히 오그라드는 걸 썼네 내가. 근데 진짜 그렇지 않나요? 그죠? 여러분들 단점이라는 거는 그냥 특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런 부정적인 편견이 들어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사실 수많은 사람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하나잖아요.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타내느냐,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. 운동뿐만 아니라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장점일지도 몰라.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번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있지? 라는 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